와, 저 징어. 이놈이 석쇠 유형을 하네. 와, 멋있다. 어디 가지? 오. 잉어야. 오, 이놈 봐라. 나한테 오네. 안녕하세요. 산주 아저씨입니다. 대리석을 좀 지고 들어왔는데요. 너무, 너무 무거워요. 거의 어깨가 빠질 지경이네요. 일단 토종벌 놓을 자리를 일단 앉혀놨고요. 그리고 그 개복숭아 나무랑 주목, 해향목 등 이렇게 몇 가지 나무를 좀 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주변에 심고 있어요.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그 커다란 잉어가 바로 물가로 나와서 한가라이 논을 일고 있는 잉어도 보면서 들어왔고요. 오다 보니까 그 산발이를 안 가져왔어요. 그래서 그 임시 방편으로 여기 있는 나뭇가지로 우선 그냥 급한 대로 좀 산발이를 설치해서 그 나무를 한번 심는 장면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나무가 있어서 이 대리석을 지고 들어오는데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. 이거 너무 무겁네요. 돌은 돌인가 봅니다. 여기다가 토종벌을 앉히고 토종벌이 꿀을 받아오는 장면들을 왕초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올가을에 꿀맛을 한번 조금 볼수 있을까 기대가 되네요. 여기 바로 옆에 앵두나무를 심어 놓는데요. 이거 잘 자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. 이 산에 오시는 분들이 뭐 따먹어도 할수 없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죠? 네.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쯤 되는 지역이라서 제가 울타리 삼아 윤곽이 좀 잡히도록 저렇게 그 산막이 있는 자리 앞에 주먹을 캐와서 심고 있어요. 이게 아직은 어린데요. 이게 주먹은 그 음지에서도 잘 자랍니다. 이게 그렇게 해를 많이 안 받아도 잘 자라는 그 수종이기 때문에 음수라고 하죠. 그래서 잘 자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그 회향목, 도장나무라고 하는 회향목 모종을 좀 심어놨는데, 이것들은 가장 이른 봄에 꽃이 많이 피고 꿀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토종벌을 놓게 되면 1원이 아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심었고요. 여기도 철쭉 나무 밑에 이렇게 삥 둘러서 회향목을 심어놨어요. 저기 산나기 있고, 소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고, 여기 지금 만수위가 됐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.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장내 씨를 개갑을 해서 좀 심고, 그 다음에 더덕, 그리고 삼, 어린 그 새끼, 애기, 새끼 삼을 좀, 이쪽에, 여기 산에 쭉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얻어놓은 삼이 있는데요. 이건 시간이 하나도 부족해서 가져오지를 못했고요. 자, 다음에 올 때는 삼을 좀 가져다가 여기 산에 쭉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글쎄, 이거를 누가 와서 먹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요. 뭐 제가 먹을 게라도 나무는 있겠죠. 그래서 여기는 제가 물을 이용하러 나오는, 여기는 오른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저수지가 되겠고요. 아, 물이 참 맑습니다. 아주 물이 굉장히 맑아서 그냥 먹어도 될 물 같아요. 너무 목이 마른데요. 요 계곡 상류를 가다가 계곡물을 좀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목이 말라서, 이거 산삼 썩은 물인가?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야 되겠어요. 여기 막 피레미들이 왔다 갔다. 저 때문에 좀 놀랬네요. 그러게, 여기. 걱정 말아라. 나는 물만 먹고 갈란다. 그러자. 아이쿠. 여기서 먹을까? 여기 혼자 찍으려니까 쉽지가 않네. 여기는 먹고. 아우, 시원해. 시원하다. 시원해. 한 모금 더 먹어야 되겠어요. 물이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. 목이 말라. 자. 이거. 물소리 참 좋다. 자, 한 번. 산삼 썩은 물 한 번 또 먹어볼게요. 시원해.
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저 끝에 저의 물가에 저의 산막이 보이죠? 좋다. 가다가 또 잉어나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가야지.